네, 맑은 날입니다. 여기는 지금 군자동, 천호대로 가는 군자동 입구에 군자교를 건너서 전문 페인트 가게를 찾았습니다. 오늘 멋진 다이어트 코치의 매장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지금 전문 페인트 가게를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동영상 좀 찍을게요. 벌써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가 맘대로? 얼굴은 안 찢습니다. 벌써 들어갔구나. 얘가 들어가지? 어휴, 굿 종류도 굉장히 많네. 롤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페인트 유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커버링 테이프.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커버를 해서 칠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 묻지 않도록. 여기는 여러 가지 조색제. 섞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색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붓도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각을 붓의 크기와 그리고 빈티지 명명명 스토커빈 빈티지 그게 몇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페인트 착색제 컬러를 내는 거죠? 페인트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는 페인트를 막대기로 해서 만들진 않습니다. 저렇게 컴퓨터 조합을 해서 컬러를 자동 조색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중에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인지. 발라놓으면 다 똑같이 나오나요? 이색하고 아까 이색하고 똑같아? 약간 근데 이게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같이 가야 돼. 위에도 한 번씩 찍어야 되겠다. 좀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좀 이게 더 연한. 찍어볼래요? 여러분도 이 색깔을 찾으려면 GK501 군자교 군단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페인트를 칠하는 여러 가지 사다리와 장비도 있죠. 네, 아침 이른 아침부터 군자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페인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종로 아지TV 이호현 캐스터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